단일 있니?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단일이 린이에요. 엄마. 응. 달고나 먹고 싶어요. 달고나? 응. 살쪄. 알았어. 해먹어. 해먹지 뭐. 안녕하세요, 고객님. 밀크홈 쇼핑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요. 바로 달고나인데요. 이게 뭐냐? 쭈른. 원래 우리가 해먹던 달고나 있죠? 너무 낡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프라이팬이죠. 지금 당장 쳐주세요. 지금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미니 달고나 세트, 옥수수 전분 세트를 드립니다. 갑자기 홈쇼핑? 야, 너무 커. 비교해봐 그거랑. 엄청나게 큰 대왕 달고나가 될 것 같아. 지금부터 대왕 달고나 스타트. 있죠. 내가 되게 달 것 같다. 불 살짝 했어요. 달고 보세요. 달고나처럼. 첼리와 초콜릿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줘요. 대왕 달고나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해도 먹을 수 있잖아요. 시윤아, 네가 만든다면서 왜 엄마가 이거 하고 있어? 얘도 탈까봐 계속 저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이거 언제 하나 봐요? 나도 몰라. 처음이라. 오늘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노려진 거 보니까 조금은 녹고 있나 보다. 지금 녹고 있어요, 아래.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어깨야. 진짜 설탕이 어마무시 많이 들어가니까 둘이서 젓는데도 진짜 힘드네요. 가만히 놔두면 타버릴 것 같아서 계속 저어주고 있습니다. 녹아라, 녹아, 제발 녹아라. 요즘 달고나가 유행이어서 많이들 만들어 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 대왕 달고나는 처음 보실 겁니다. 대왕 달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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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나. 사과즙 만들리는 것 같다. 이게 더워지고 뭐 해야 되는지? 좋겠죠? 무슨 잼 같지 않나요? 한참을 놀리고 놀리고 젓고 또 젓고. 아이고, 힘들어라. 드디어 거의 다 녹였어요. 무슨 꿀 같기도 하고 잼 같기도 하고 정체가 뭐냐 나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처음에는 약간 꾸덕꾸덕 해가지고 맛동산 있죠? 맛땡산. 맛땡산에다가 꿀 발라놓는 것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녹으면서 지금 약간 사과즙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이제 쏟아 넣을게요. 얼마나 넣을까? 우리 두 숟가락? 소다 두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됐어. 저거. 너무 많이 넣은 건 아니겠지? 이 정도는 돼야지. 자, 하나로만 줬지, 하나로만. 응. 껏 빼. 어구, 변한다, 변해. 마음이 급해져요. 우와, 맞추세요. 우와, 이거 넘칠 것 같은데? 어쩌지, 이거를? 와, 헐 대박! 엄청 커요! 사이즈 보세요! 와우! 6인용 식탁 절반 사이즈! 모양을 이제 내야 하는데요. 일단 좀 눌러놔야겠죠? 어떡해! 그런데! 너무 뜨거워요! 완전 용암! 사이즈가 워낙 커서 누를 만한 도구도 없어요. 이를 어쩜 좋아! 조심! 와, 이거 용암이야, 용암. 안 돼, 구멍 뚫리면 안 돼. 안 돼. 이거 손을 대면 안 되겠구만. 전쟁이다, 전쟁. 여기다 손을 대.
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개였어요? 아니 아니 완전 뜨거워.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와 이거 절대로 어린이들 혼자 만들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나. 이거 꼭 부모님과 같이 하셔야 돼요. 자, 흐르는 건 이제 멈췄고요. 와 전쟁이 전쟁 같은 공룡. 얼룩덜룩해서 모양이 잘 안 보입니다. 참. 그리고 워낙 두꺼워요, 달고나가. 오케이. 완전 달 표면 같죠? 저는 아무리 찍어도 다 채워지지 않는 대왕 달고나. 다이노소어. 내 마음속에 별루. 여기 공룡. 별도 찍고 사람도 찍고 우주선도 찍고 공룡들 종류별로 다 찍어도 어림없어요. 안 치워져요. 이렇게. 와 대왕 달고나가 와 대박이네요. 지금 불조절에 실패하면서 처음이니까 약간 달 표면처럼 됐어요. 달 표면. 아니 달 같죠. 달달 무슨 달 니니 얼굴처럼 둥근 달. 근데 엄청 뜨거워서 이거는 꼭 부모님하고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슬라임도 예전에 막 대왕 슬라임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와 세상에 달고나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 참 여기서 잠깐 그 달고나 그 만드는 거 보면 참 쉽게들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좀 어려워요. 처음에 하면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본 팁은 기름 종이를 깔고 그 다음에 달고나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르잖아요. 근데 누를 때 설탕을 곱게 갈아가지고 묻힌 판을 누르던가 아니면 뭐 집에 뭐 전분가루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조금 묻혀가지고 하면 잘 이렇게 안 붙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기름도 사용하던데 저희는 기름보다는 전분 뭐 옥수수 전분이나 이런 걸로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오. 와 사이즈 보소. 와 했었다. 따라라라따. 공룡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자 그렇게 먹을 거야. 맛은 써. 막판에 태우지만 않았어도 완전 완벽했는데 말이죠. 너무 달아. 쓰고 달고. 이거 1년은 먹겠어. 바닥 색깔 너무 예쁜데 지금? 저 할당일 것 같은데? 하는 거야. 여기에 공룡이 있대. 왜 여기 뒤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거? 이거 뒤집어서 뜯어야 되는 거야. 맛있어. 맛있어. 이거 우리 바늘로 한번 해볼까? 본격적으로 바늘로 해보는데요. 워낙 두꺼워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포기한 거야? 엄마. 어? 나 지금까지 거꾸로 하고 있었어. 어? 구멍이 났는데요? 포기야? 얘 너무 두꺼워가지고 뜯지를 못하겠다. 먹어. 좀이나 달고나 먹고 싶어요. 이게 또 이렇게 들고 먹는 재미가 있네요. 어디 밖에 나가서 먹다가 비가 와. 와우. 이제 비닐에 넣어놔. 비닐 먹자. 딩동댕동. 얘나 대왕 달고나 어땠어? 모양만 잘 나오고 또 소다 양 조절 실패 안 하고 맞아 이렇게 이러면 안 태웠으면은 진짜 안 태웠으면 진짜 대박이지. 완전 대박이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도 대박이야 물론. 아무튼 야 그래도 어느 집에서 또 이렇게 또 대왕 달고나를 해 먹어. 그치? 오늘 또 니니 덕분에 또 맛있는 거 해 먹네요. 한 달치 먹겠네. 이거 한 달 시간씩이야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 안녕. 내일은 뭐 하고 놀까?